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국은 연휴이기도 한데 이게 참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함과 조바심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알트코인들이 시세를 뿜어내면서 나름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19,500달러조차 지지에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현재 19,4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 긍정적인 전망에 힘이 좀 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흐름만 놓고 바라보자면 조금은 아쉬움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상당히 강력한 탈종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XRP는 장중 0.52달러까지 일시 돌파해내면서 최근 5개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7% 이상을 확인했는데 비트코인이 0.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나름의 반등세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XRP의 랠리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몇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XRP 고래들은 24시간 사이에 6천만 개 XRP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더리움 맥시로 꼽히기도 하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일 신규 주소수 역시 최근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변수가 되겠지만 리플 XRP가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준다라면 사실 11월에는 기대할 만한 일들만 남아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글로벌 스웰이 11월에 런던에서 진행이 되고, 11월에는 특히 새로운 글로벌 지급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거래 표준이 새롭게 단장하는 이때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한국은 연휴이기도 하고 대체로 전해지는 소식들이 며칠째 고만고만합니다. 유독 리플에 대한 소식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최근의 반등세가 눈에 띄는 수준이고 이에 대한 근거와 전망들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19,500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 밑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 충격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1%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흐름 전망은 고만고만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외부적인 요인, 이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크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인데,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더큰 반등 올 거니까 좀더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짧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9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놨습니다. 2019년에 첫 고점 찍고 이후에 폭락, 그러고 나서 다시 고점 찍고 또 폭락, 그리고 나서 엄청난 랠리를 벌였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 3월에 고점 찍고 폭락, 이후에 11월에 전고점 찍고 지금까지 폭락,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엄청난 랠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전고 돌파를 이뤄낼 것으로 차트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제발이지 이런 상황을 좀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바텀이 형성되고 있다, 흐름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닥 패턴은 다이아몬드의 왼쪽 부근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상승하다가 오른쪽 부근에서 하락하며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이후에 거대 랠리를 벌이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비트코인 3데이 차트에서 오른쪽 다이아몬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거대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다소 흐물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들이 시세를 받으면서 알트 불장의 양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7% 넘는 시세 상승을 확인했고 마의 $0.5 이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탄탄한 지지를 확인해주면 $0.65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은 리플 XRP의 시장 지배력입니다. XRP 도미넌스는 9월 중순만 하더라도 1.5% 수준에서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2.8%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전고점 당시에 3% 시장 지배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꽤나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가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XRP 고래들이 24시간에 걸쳐서 6천만 XRP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가로 따지면 3,113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단일 최대 트랜잭션은 3,500만 XRP, 1,80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비트렉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고래들의 매집 양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다가올 미래 랠리를 위해서 고래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XRP 1일 신규 주소수가 2,773개로 최근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리플 XRP 신규 주소수가 2,773개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 가장 많은 주소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XRP가 나홀로 상승하면서 $0.52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좀 더 강화돼서 어느 순간 이 포모 양상이 펼쳐지면 아주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괜히 더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이자 이더리움 맥시로 불리기도 하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이번에는 XRP 시세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는 XR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SEC와의 소송은 XRP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들은 결제 프로토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고 메트칼프의 법칙, 그러니까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가치는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메트칼프의 법칙으로 바라봐도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XRP 강세론자가 아닌 사람의 입에서 이 정도 멘트가 나오는 것도 꽤나 유의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가 10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경우에 11월은 사실 줄줄이 호재성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진짜 괜찮은 랠리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단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스웨 글로벌이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런던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은 11월 15일에는 리플의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리플스웰 이 자리에서는 통상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이 호재성 소식이 전해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이 행사 전후로 XRP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리플의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역시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플스웰이 이벤트적 성격을 가진 행사라면 11월에는 글로벌 금융거래 표준이 새 단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ISO 20022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국제송금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 민간은행 등등이 이걸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물론 포함이 되고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블룸버그 등등 공식 적용 그룹으로 공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에도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의 내년 출시와 맞물려서 이걸 도입,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리플렛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딱 리플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텔라룸엔 알고랜드도 ISO 20021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들이 ISO 2002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건 맞지만 ISO 2002의 공식 멤버는 아닙니다. ISO 2002 표준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 ISO의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이걸 공식 인증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은 지금으로서는 리플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상징성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바라봤을 때는 9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비교해서 나름의 선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기관인 크립토 컴페어 보고서를 보면 9월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11%를 기록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등 미국 증시의 약세와 비교했을 때 선방을 한 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은 한 달 동안 9.34% 하락했고 나스닥은 10.5% 빠졌다. 이더리움의 경우 머지 전환 이벤트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이런 전형적인 사례로 판명되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4개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든 것은 단연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이른바 오버슈팅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수석을 지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이 단행한 상당 규모의 긴축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고통이 불가피하다라는 파월의 판단은 옳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내가 제롬 파월이라면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발을 떼겠다. 특정 FOMC에서 0.5%나 0.75%포인트 인상을 논의한다면 0.75 대신 0.5를 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슬슬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CR이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0.75%포인트 인상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